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면 감독과 코치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7명을 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. 그러나 예술단이 오고 취재인력까지 포함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. 최대 70명 정도가 온다면 상당히 떠들썩한 규모의 방한단이 꾸려질 수도 있습니다. 이어서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북한은 IOC 와일드카드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. 피겨스케이팅 페어와 쇼트트랙, 노르딕스키 등 2명에서 최대 4명 정도가 거론됩니다. 선수 규모의 60%로 제한된 코치와 임원을 포함해도 북한 선수단은 4명에서 7명 정도입니다. 최문순 강원지사가 초청한 모란봉 악단을 비롯한 예술단 방문도 예상됩니다. 김정은의 옛 여인으로 알려진 변송월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은 20명에서 30명 단위로 움직입니다. 연습 잘 되었습니까? 오늘 안에 누구신지 소개부터 하시죠. 서울에서 왔습니다. 거기서 왔습니까? 네네. 김여정이나 최룡해 등 북한 지도부가 올 경우 지원과 감시 인력 취재진 등이 뒤따릅니다. 김정은이 언급한 평창올림픽 대표단은 70명 선이 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. TV조선 엄성섭입니다.